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희 꽃밭. 제가 또 오늘 토요일인데 또 꽃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꽃밭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어제 저녁에 여기 뚝에 제가 풀 정리를 다 했어요. 여기 저희 꽃밭 있는데 여기 뚝은 제가 다 했어요. 저쪽에는 여기 밭 주인이 재촉기를 다 했는데, 여기는 막 나무, 고추대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땀 뻘뻘 흘려가면서, 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아이들, 심을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꽃밭에 나왔습니다. 아유, 예쁘죠? 이거 하려나?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 하려는데, 오렌지색, 노란색, 오렌지색인가?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이 빨간색은 아주 귀하잖아요? 근데, 아우, 정말 작년보다 얘가 묵은둥이라서 그런가, 꽃도 더 크고,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빨간 하려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꽃범의 꼬리를 여기 그냥 여기 한쪽에다가, 얘도 번식을 엄청 잘해서 여기 한 켠에다가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잘 이렇게 여기서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이거 그냥 여기 풀 잡초 꽃이에요. 근데 꽃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우, 예뻐. 정말 예쁘죠? 요 밀레니엄, 슈퍼벨. 요 아이들은 이제 여기 큰 화분에다 심어줬더니, 이제는 생기를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빨간 꽃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빨간 꽃은 언제 보여줄까요? 이거 노란 공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오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채송아, 이거 꽃 속에 리본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저 수술 하나가 리본으로 보인답니다. 제가 여기 리본 보이시죠? 요런 채송화예요. 그러니 요 채송화를 안 예뻐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바닥에 누운 주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분에도 한번 심어봤는데, 정말 누운 주름 너무 예뻐요. 얘는 이 땅에서 야생으로 자라다 보니까 막 웃자라지도 않고 정말 예쁘죠? 이거 누운 주름이에요. 여기 지금 홍동자가 이렇게 피었어요. 홍동자. 이게 홍동자예요. 동자는 동자인데 얘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 자줏빛이 나는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홍동자라고 합니다. 얘 1년 묵고 나더니 애가 엄청 커졌네요. 몸이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홍동자 폈고요. 백두산 동자도 얘 여기서 왜 이렇게 쬐끔해요. 요 백두산 동자. 지금 여기서 지금 아마 조금 뭔가 걸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걸음을 주기는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시들시들하죠. 예, 더워서 그런가 봐요. 엄청 더워요. 지금 한낮이라서 뜨겁습니다. 이거 보세요. 얘도 여기 진딧물 다 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얘도 이제 월요일 날이면 얘 꽃을 좀볼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자엽 펜스테몬. 지금 이쪽에도 꽃줄기가, 아유, 목이 댐비네요. 꽃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대, 꽃공덕, 그거 보여줄 것 같아요. 아이고, 동국이. 애기 동국이. 이렇게 꽃이 피고요. 요거 델피늄.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어쩌다가 얘가, 여기 가지가 하나 부러졌어. 왜 부러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렸는지. 델피늄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지금 작년에 이제 이거 올해 월동하고 인제서 꽃 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꽃 정말 예쁘거든요.
청보라색으로 진짜 환상적이에요. 요 꽃 보고 저희 화단에서 요 꽃 보고 반해셔가지고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델피늄 곧 꽃을 볼 듯 합니다. 아이고 노로우즘도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얘도 월동하고 얘는 뭐 얼어 죽으려도 안 죽는 애니까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에키시아라 그랬는데 얘 에키시아예요? 이 꽃이 폈네? 어머나? 에키시아? 에키시아가 이렇게 생겼나? 에키시아라고 썼는데 아유 이렇게 갸날 퍼요 정말. 근데 거기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사스타 데이지 너무 예뻐. 환상적입니다. 사스타 데이지. 그리고 이게 원평 소국이거든요. 진짜 원평 소국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꽃 색깔이 지금 얘는 하얀색만 보이잖아요. 얘가 핑크색으로도 보이고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데리고 와서 심었어요. 근데 이제 적응을 했나봐요. 이제 꽃이 이렇게 피워집니다. 꽃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그마 해가지고 진짜 원평소고 저는 이거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 한번 심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 땅에다 심어놨습니다. 정말 예쁜 원평소국이에요. 아유 오늘은 데모루도 많이 보여주네요. 이렇게 예뻐 데모루. 요거는 빨간 데모루인데 얘가 조금 변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홋이에요. 근데 여기 하얀색 이제 다 꽃 지고 꽃대 잘라줬더니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제 또 새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흰색 겹 데모루. 그리고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 아우 예뻐. 어쩜 너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공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늘에 다 들어오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아유 춘절국도 예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이쁜 꽃이 없죠? 그래요 맞아요. 다 예뻐요 다 예뻐. 진짜 죽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데 왜 죽냐고. 어머 얘 여기 뭐 뿌려줘야 되겠어요. 어머 이거 벌레 생긴 거 봐.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나 여기도 다이층 뿌려줘야 되겠어. 어머 얘 완전히 초토화로 시켜버리네. 여기 애벌레 같은 게 있어갖고 얘가 어머나 한번 약 뿌려볼게요. 원래는 저녁에 뿌려야 효과가 있는 건데 어머 여기 애벌레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세상에. 이야 여기 그 저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땅에서 심으면 그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했더니 이렇게 이런 난리가 났네요. 어머 얘 꽁예비름도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웬 날파리들이 이렇게 많지. 어머 여기 애기 지손이거든요. 여기 왜 뭔 난리래요. 여기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웬일이야 웬일이래요. 원래 이거 밤에 뿌려야 되는데 지금 뿌려줬더니 애들이 애벌레들이 완전 얼음땡 됐어요. 보이시나요? 아, 저 이거 빛이 반사돼서 지금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 금방 움직이더니 벌레들이 수덥됐어요. 수덥. 얼음땡 이게 죽나봐요. 기름 뿌려도 죽나봐요. 이게 다이칭이 이렇게 좋대요. 진짜. 아니 저는 그 세스사 데이지 과역 펜스템을 은행조파 다 죽었잖아요. 김대물이 김대물 잡기 힘들다고 하셨던데 아직은 편하게. 우와 여기 웬 날파리들이 이렇게 많지? 우와 진짜. 아 뿌려줬어요. 이제 얘네들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나와서 보면 알겠죠? 가지 피기 도라지 땅에 붙어서 크고 있네요. 땅에 붙어서 이렇게. 아직 적응하는 중인가 봐요. 우리 집 다알리아 언제 꽃 피려나. 대륜 다알리아도 이렇게 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시더니 근데 제가 여기 꽃대가 아니라 씨앗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서 제가 이런 씨앗을 이렇게 따줬어요. 그랬더니 꽃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씨앗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주니까 가위를 따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꽃을 물고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꽃, 이거 꽃대, 아니, 씨앗을 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아우, 예뻐. 아이고, 수염패령이. 요런 애들도 그냥 지인 아이들 잘라주면 꽃이 계속 올라오고요. 아유, 예뻐. 요 미니미니한 요, 패령이 드디어 꽃을 봅니다. 와, 이쁘다. 아우, 너무 사랑스럽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정말 미니미니 해가지고. 아우, 얘도 꽃 폈네요. 얘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더니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줍니다. 와, 얘는, 얘가 기린초. 뭐지? 백두산 기린초? 얘도 이제 곧 꽃을 필 것 같아요. 이거 리스본은 도대체 언제까지 꽃이 필까요?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리스본도 이쁘고. 아이고, 여기 해랭이들도 진짜 예쁘고. 아유, 미니 송엽국. 이거 보세요. 미니 송엽국. 아주 컬러가 죽여줍니다. 그냥 노란색. 이건 노란색. 너는, 야는 핑크색이 더 마음에 들었니? 어, 핑크색이 와서 꿀을 따고 있습니다. 이거가 뭐죠? 이거? 이거 뭐 도라지예요? 어, 도라지 같아. 그 도라지 꽃. 무슨 도라지 꽃이라 해야 되나? 어머나. 여기 이 백두산 풍로초에도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아요. 얘네들 뭐, 여기에 뭐가 있나요? 얘네들 왜 이렇게 날파리가 이렇게 많죠? 여기도 뿌려줘야 되겠네. 날파리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난리죠? 이만이 요 꽃이만. 여기랑, 여기 지붕이랑 얘랑 이렇게 똑같아 보여, 꽃이. 백두산. 백산 풍로초랑 저거 애기 지손이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둘이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꽃이 아무리 봐도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 노벨리아에 요런 게 뭐죠? 요런 게 있어서 제가 막 뜯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저쪽 밭에서도 이게 보이기만 하면 제가 얘네들이 이거 하초를 다 잡아먹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여기 한번 잘라줘야 되겠어요. 어머, 얘한테도 있다. 얘한테도 꽃을 잘라줘야 되겠다. 꽃대를. 너무 이상해요. 그 이거 3단 앵초거든요. 근데 꽃이 심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3단 앵초 가셨던데. 노란 비덴스. 아, 비덴스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포천 작은 정원님, 포천의 작은 정원님은 이거를 파종해가지고 심어놓으셨는데 정말 환상적이에요. 비올라가 어쩜 그렇게 예쁜 색이 많은지. 내년에 요 아이들 여기 씨 떨어지면 씨가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목마가래 청아극. 아구, 여기 요 색깔도 있네요. 요거 요거는 예쁜에서 데려온 건가? 아니면 산들인가? 요건 색깔 틀리죠? 너무 예뻐. 노란색은 저기도 있고. 아유, 깜파눌라. 이뻐, 이뻐. 깜파눌라 너무 예뻐.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겹은 꽃봉오리는 잡혀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물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물 주면은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줄 것 같아요. 요렇게. 금화도 예쁘게 피었고요. 이렇게 노란공이 얘네들은 삽목하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삽목은 되게 힘든데 그냥 삽목도 잘 돼요. 그냥 흙에다 꽂아도 되기는 하는데 성공률은 100%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물꽂이는 완전 100%예요. 저도 이거 다 삽목을 해서 키운 애들이거든요. 노란공이가 노지월동 그 된다고 해서 작년에 혹시 몰라서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잘라가지고 와서 삽목을 했고 그 화분은 땅에다 묻어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마 그게 땅에서부터 계속 컸으면 아마 노지월동이 됐을까요? 근데 그거를 노지월동 안 되는 줄 알고 화분에 담아놨다가 제가 나중에 그 정보를 얻고 그 화분을 그냥 땅에 같이 묻어놨었거든요. 근데 월동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25도까지, 영하 25도까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험 들어놨던 아이들, 제가 집안에서 겨울 동안 키우고 하면서 계속 잘라서 삽목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만큼 있죠?
여기 요건 항아리 분에 요거는 요대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화분은 지금 별로 상태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그리고 항아리는 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그냥 다 심어줬어요. 그리고 집에도 지금 물꽂이로, 얘네들은 물꽂이가 최고예요. 물꽂이는 100% 삽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공이 지금 여기 자박분, 이게 자박분이라 그러죠? 자박분에 하나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늘막으로 망으로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덮어주고, 여기는 지금 어제 이게 뭐지? 레이시아를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 속에 여기 돌탑을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레이시아 이렇게 세 개를 심었답니다. 아마 요 큰, 이게 큰 건지 미니 종인지 몰라요. 이거 월등히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데려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니 종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살 때 이제 월등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엄마 촛불행초 보세요. 촛불행초 점점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뻐. 너무 예뻐요. 근데 유리호프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에 구름이네님이 구름이네님 집에 갔다가 이걸 줘가지고 제가 세 그루를 가지고 온 건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얘를 꽃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처럼 여기 순을 잘라주면 밥이 많아질까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제가 순 여기 그거 뭐지? 생장점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꽃을 못 봤나 봐요. 올 봄에도 얘 꽃을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거죠? 과연 올 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유리호프스는 순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았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꽃밭 아이들 보면서 노란공이도 심고 이제 또 갑니다. 이제 내일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월요일 나와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위에 항상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